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베어마켓 랠리 상승을 마무리하고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이번 주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증시에 대한 어떤 정확한 모멘텀, 호재, 수급도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핵심은 제가 딱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증시는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실적이 월등히 좋고 기술적 위치로 좋은 기업들은 이번 주에도 좋은 슈팅을 해주는 모습들을 많이 많이 연출을 해줬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그 종목이 이번 주에 적어도 내 포트에 있는 몇 종목들은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와주는 모습들을 연출을 해줬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번 주 좀 자기 계좌 점검을 제대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명확합니다. 사실 제가 최근 신대가 강의의 포커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면서 이동평균선을 수렴하고 정배열에서 시세가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1차적인 기술적 반등 그리고 2차적인 반등은 실적이 견인한다라는 것을 수도 없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결국에는 역배열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패턴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바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입니다. 고점은 그대로지만 저점이 조금씩 높아가면서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은 마무리했고 2차 상승은 그리고 또는 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조정은 있지만 이전 저점보다는 높게 저점이 형성되면서 W, 이중바닥 패턴 그리고 저점이 높여지면서 신뢰도가 높은 패턴들 이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 안에서 수많은 주가의 흐름들을 통해서 다양한 시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해서 적어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께서도 실적의 무게중심을 놓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결국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산다라는 거. 결국 기술적 분석과 펀더멘탈 분석을 열심히 잘하셔야 되고 양손잡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횡보장이기는 하지만 저는 시장 핑계될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 성과물이 달라진다는 거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렇게 제가 글로벌 증시라든지 환율, 국제, 유가, 동향, 아시아 증시들 이런 부분들을 장전에 매일매일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2차적인 상승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공부하실 수 있게 자주자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추가 버튼 발로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장중에 또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는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오셔서 적어도 기술적 위치가 좋고 실적 좋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나 공부나 이런 것만 아시더라도 하더라도 전 충분히 많은 가이드라인을 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투자의 본질이고 핵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들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추가라든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게 샵 3772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술적 분석 시즌2 20번째 강의 주제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기술적 위치가 좋고 그리고 실적이 뛰어난 기업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례 기업으로 가져왔던 기업들 보시면 대부분 항상 제가 공통되게 얘기 드렸던 기업은 있습니다. 바로 3Q, 3분기까지 2022년 1분기부터 3Q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을 항상 얘기를 같이 드리고 있죠.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통해서요. 근데 어떤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나요? 3분기 누적 실적만으로도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사상 최대 실적 기업이 아니면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통계적으로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모든 기업들의 실적을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성장한 기업은 상장사 2,300여 개 회사 중에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도 좋은 성과물을 만들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지경인데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그 나머지
95%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지 좀 자가 반성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뛰어나고요. 기술적 위치가 좋은 기업이 됩니다. 아무리 보조지표를 잘 알고요.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투자 못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뛰어나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겠죠. 실적 좋은데 주가 왜 안 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런 부분들 기술적 위치가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소학주 시즌2에 강의 드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 기술적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또 약간 브리핑에 드려보자면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캔들들 다섯 가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패턴 중에서는 제가 다섯 개 얘기 드렸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실적 패턴이라고 얘기 드렸고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회사들 너무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만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잘 대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덜 다치고 하방은 많이 안 열려 있고 위로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강의하기에 앞서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설명을 좀 들어보자면 상승형 상승수로 패턴을 제가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지수가 밀렸다가 지금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은 역별해서 이격을 좁히면서 이평선들이 지금 수렴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2차 상승은 뭐라고 얘기 드렸죠? 예, 실적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실적 대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 영역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노란 채널이나 또는 노란 톡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지난 시즌에 기본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좀 1강부터 15강까지 순차적으로 15시간 정도지만 1.25배속 정도로 유튜브 영상에서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만이 이 재차 상승까지에 대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 이런 부분이죠. 주가는 한없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조정이라는 게 있겠죠. 그럼 이 조정 자리들이 어느 자리냐? 결국 이 평선들, 뭐 60일이나 120평선에 지지받았을 때 반등 오르는 타이밍. 바로 이런 타이밍에서 잡아서 추세를 먹어가는 게 결국 중요한 편한 투자 방법이고요. 결국 이 추세를 만드는 힘도 결국 실적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은 기술적 분석으로 전반적인 큰 추세는 실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강의 주제의 사례 기업들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부채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유보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시즌1 마지막 강의 때 설명드리긴 했는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어떤 구간인가요? 미국 연준은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4개월 동안 FOMC에서 4번 연속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죠. 네.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최근은 0.5%포인트 50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 뜻은 지금 금리가 매우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뭐 성장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투자가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돈을 버는 거 이상으로 돈을 어디서 빌려와야 되는 거죠.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차입금이라고 한다는 건 결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은행에서 공짜로 돈을 빌려주나요? 아닙니다. 금리, 이자 금리를 통해서 이자 비용을 같이 갚게 되었죠. 만약에 이자 금리가 10%라고 한다면 1억 빌렸다고 했을 때 이자는 1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변동금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기업은 예전에 1천만 원만 냈던 돈이 만약에 금리가 15%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5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이 더 잡히게 되는 거고요. 이 뜻은 매출액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영업 비용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게 영업 이익이 될 텐데요. 이 영업 이익이 안 좋아진다는 건 회사의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뜻이고요. 결국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금리 인상기에 들어서면서 이자 비용이 높아짐으로써 매출액은 그대로지만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들이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됐다가 이제 이익잉여금이나 잉여결손금이 재무상태표 잡히게 되는 겁니다.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차차 시간이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 지금 얘기 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부채 비율 높은 기업은 위험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는 게요. 부채 비율 높아진 거 이상으로 수익성이 더 좋아지고 있다면 이런 기업들은 괜찮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지네어라든지 뭐 서부 T&D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 코로나 때 작년과 재작년에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제 흑자를 턴어라운드 했거나 또는 4분기에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세 또는 상계가 된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가급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기업들, 제가 보기에는 부채 비율이 100%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부채 비율보다 실적 성장이 훨씬 더 큰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가녀치 아니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00%, 700%, 1000% 되는 기업들은 투자 지양을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부채 비율은 뭐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총 부채를 총 자산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이 뜻은 결국 부채가 높아질수록 총 부채의 양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은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아지게 되면 부채 비율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매우 매우 중요한 재무 안정성 지표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설립 자본금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이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높을수록 좋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어떤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어떤 시장의 그 기업의 실적이 좀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유보율 높은 기업들은 재무 건전성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불황기에도 좋게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유보율도 낮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은 이번 금리 인상기 또는 불황기가 왔을 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재무 안정성 지표 두 가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보시면서 체크를 하심이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 계산하실 필요 없고요. 증권사 HTS에 기업 분석 내려가시면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 볼 수 있게 다 수치화 되어 있습니다. 꼭 이 부분들을 오늘 가셔서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유보율까지 얘기를 드렸고요. 회사에 현금이 많으면, 그러니까 이 뜻은 반대로 회사가 돈을 잘 벌면 회사 곳간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겠죠. 왜 좋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장 증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선제적으로. 돈 없는 기업들은 주주들한테 손을 벌려서 전환사채라든지 또는 신주유수거부사채를 또는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들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은 그럴 필요가 없고요. 이 뜻은 다시 한번 조금 전 얘기 드린 것처럼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의 M&A를 할 수 있다는 거죠. A 부분의 사업 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의 A-C 이쪽에 대한 시장을 진출하고 싶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M&A를 통해서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거죠. 결국 A와 A-C가 엮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외형 성장과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유상증자, 유증이나 또는 신주식성부사채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오버행 이슈도 별로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나 신주식성부사채가 왜 주가 측면에 안 좋은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수가 많아진다는 건 순이익을 EPS로 나누는 EPS가 작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반드시 딱 하면 생각나실 수 있게 숙달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수를 늘리는 어떤 행위 자체들은 절대 주가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사실 핵심인 거죠. 경기 침체 국면에서 시장 지배력을 더 공고히, 왜냐하면 3, 4위부터 5위 사업자까지는 시장에서 도태되면서 그 3, 4위
사업자들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1등, 2등 기업들. 1등, 2등 기업들 제가 잘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EPS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EPS 성장률이 높다는 거는 순이익이 좋은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결국 이 뜻은 다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로 수렴이 되는 거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는 거. 꼭 이 부분. 이 뜻은 결국 3분기 누적까지 실적이 좋은 기업들.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항상 뭐든지 기승전결 이쪽으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수익성과. 꼭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불황기고요. 금리 인상 구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재무안정성 지표를 좀 보자는 측면에서 오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부분 면밀하게 좀 보시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재무안정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공부할 수 있는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좀 가져왔던 기업인데요. 설명드렸던 기업이고요. 이미 사례 기업으로도 많이 설명드렸던 기업이에요. 뭐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하이로닉이라든지 뭐 태평양 물산이라든지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는 올해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기업이었고요. 아스트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이 기업들의 공통점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이었고요. 지수는 만약에 한 5% 정도 하락한다고 했을 때 5%에 준하는 수준 또는 일반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개별 기업들은 한 두세 배 정도 더 하락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하반기 경직성이 더 튼튼하다는 거죠. 솔직히 적자 기업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테마주들은 주가가 급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하반기 경직성이 튼튼하다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그런 기업들은 바로 이런 데서 지지를 잘 받고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주 횡보장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 보시면 이런 기업들은 왜 슈팅이 나왔을까요?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고요. 실적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거나 좀 재료 테마 이슈로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실 태평양 물산 주가가 뭐 올라갈 이유는 뭐 중국 쪽이랑 엮어서 얘기한다면 충분히 말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여타 회사들 대비해서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에 근간한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들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기업들을 끼가 많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12월 7일 날도 VI가 걸렸었고요. 그리고 12월 21일 날도 VI가 걸렸었고요. 주마다 한 번씩 VI가 걸렸었습니다. 하이로닉. 근데 사실 하이로닉을 제가 얘기 드리면서 드렸던 포인트는 2분기가 실적이 살짝 미끄러졌는데요. 3분기 실적이 다시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만약에 합산돼서 계산된다고 한다면 올해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하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꼭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메디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디아나도 보시면 12월 13일 날 VI가 걸렸었고요. 12월 21일 날에는 급등을 했었습니다. 오늘 뭐 조정은 있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표현도 저는 합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죽지 않는 불사신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결국 이렇게 이런 하락장에서 손절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업들은 모아가는 자리입니다. 추세를 안 깨고 올라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물론 일시적으로 흔들어댈 수 있습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지만 이런 기업들은 다시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태평양 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5일 날 VI가 걸렸었고요. 12월 20일 날 또 걸렸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 JVM 같은 것도 제가 사례 기업으로 자주 설명드렸던 기업이고 닥터스타 프로그램 출연해서 제가 좀 공략치로도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기업도 사실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사실 뭐 실적 기반에서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중국 관련된 뭐 치료제들 이런 부분들 관심주가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컨텐츠들 중에서도 사실 컨텐츠 섹터 그리고 뭐 이렇게 드라마 컨텐츠 이런 회사들 보시게 되면 실적이 안 받쳐주는 기업들이 많아요. 하지만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3분기 적자였는데요. 2분기에 너무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사실 사상 최대 실적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3분기에 일시적으로 주춤했지만 4분기에 실적이 받쳐주면서 언제든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 연간 기준으로 누적 봤을 때 나쁜 기업이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 기업들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보시고 검색을 해보신다면 실적이 와 정말 좋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다 기록에 있기 때문에
점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방송 시간이 좀 제약돼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채널 추가해서 오시면 뭐 실시간으로 또 노란톡까지 참여하시는 방법까지 설명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버튼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 장중에 저랑 좀 실시간으로 오늘 이쪽 업종과 좀 순환매가 돕니다. 앞으로는 이쪽에 매기가 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아까 얘기 드린 시장의 브리핑, 횡보장에서도 시장 핑계 될 게 아니라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다. 그게 오늘 강의 주제인 실적이 월등히 좋고요. 기술적으로 위치도 좋은 기업들. 뭐 조금 더 첨언을 드려보자면 중기평선에서 캔들이 지지받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은 결국 저는 주식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밑에보다는 위로 보세요라고 말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잘 공략해야만이 이번 증시 횡보장에서도 좋은 주가 퍼포먼스가 냈던 기업들의 바로 공통점이 결국 그 부분이라는 거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설명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인데요. 이제 현우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어제 그냥 관심 있게 보시오라고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사실 주가적인 위치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별 상태였고요. 사실 어제 살짝 힌트는 줬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일전 강의 중에 하나가 캔들이 단기 이평선을 접근하거나 도달하는 시점은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시세가 붙을 뻔 했다가 다시 주춤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LG전자 쪽 관련된 뭐 전장 이런 좀 아이템이 붙어서 제로 테마로 인해서 실적까지 받쳐주는 기업인데 주가가 크게 오늘 20% 넘는 급등을 했었던 거죠. 실적 한번 볼까요? 여기 잘 안 보실 수 있는데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41억이었습니다. 41억. 근데 여기 보세요.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65억입니다. 그럼 4분기에도 30억 정도의 수준의 실적을 거둔다고 했을 때 회사는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고요. 이 뜻은 작년 대비해서 두 배 넘는 실적 성장을 한다는 거죠. 한 2.5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실적이 절대적인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1조 원 돈 버는 회사는 주가는 계속 올라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못 갑니다. 왜냐고요? 실적 성장이 안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기업은 작년 지금 41억이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실적 패턴이에요. 분기별로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성장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은 성장을 한 거죠. 지금 이게 23억에서, 그러니까 올해 2분기 영업이익 23억이었습니다. 근데 3분기에 30억이죠. 7억 더 벌었습니다. 이 회사가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 성장을 몇 프로 했는지 계산이 되시나요? 한 30% 넘는 실적 성장을 한 거죠. 근데 굉장한 거죠. 30% 성장했다라는 거. 왜냐하면 1조 원 버는 회사가요. 다음 분기 30% 성장하려고 하면 1조 3천억 원을 벌어야 됩니다. 쉬운 수치가 절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고 기술적으로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강한 흐름들 나온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주가가 솔직히 크게 올라가기 힘들죠. 왜냐하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리고 매우 큰 규모의 수급이 붙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리는 오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 더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미드 스몰 캡 중소형주에다가 제가 얘기 드렸던 실적이 좋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주가가 횡보장에서도 강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제가 얘기 드렸던 기업들 좀 보시겠습니다. 이 기업들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라고 해서 하방이 튼튼하다? 아닙니다. 실적이 성장하지 못하는 대형주들은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사실 시장에서 1등 지배력을 갖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캐파, 이 뜻은 결국 수익성이 큰 폭으로 좋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들은, 그리고 실적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아직 절대적인 매출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그만의 성장만 하더라도 이게 눈에 도드라지게 되어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실적 성장에 대한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슈팅이 나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기업들입니다. 단 한 번도, 뭐 레몽네이는 사실 다를 수도 있죠. 사실 리포트를 제가 참고했을 때는 3분기 흑자 전환을 기대했었지만 적자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나온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컨텐츠가 글로벌적으로 매우 높은 호응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최근에 올라갔었죠. 사실 저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면 팝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실적에 기반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기업들은 제로 테마에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면 차력 실현을 하고요. 다시 조정 나오는 자리에서 실적이 흑자 전환한다. 이럴 때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자리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구잡이로 뭐 적립 투자도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 기술적 위치 좋은 기업들을 몇 번에 나와서 사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뭐 대형주들을 계속 사모아가는 것보다는 중소형주들 중에서 기회가 많은 기업들이 훨씬 많다. 기회라는 건 수익의 기회가 많다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 좋잖아요. 뭐 클래시스라든지 클리오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화장품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기업들, 루트로닉 그런 기업들 보시면 주가 흐름이 좋았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좋은 기업들 이제 선별적으로 갈 거고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한번 상승하고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전 저점보다 높은 곳에 저점을 만들면서 재차 슈팅을 하고요. 전반적인 추세에서는 큰 우상향을 만들어 간다. 이 추세라는 방향성은 결국 차트가 아니고요. 실적에 답이 있다는 것도 얘기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우산업이라는 기업에 좀 더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요.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지가 않은 거죠. 사실 SK하이닉스 4분기 영업이익은 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결국 전방 산업이 좋지 않으면 그렇죠? 거기에 있는 밸류체인 기업들도 당연히 좋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수익성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고객사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는 기업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실적에 반영되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에 대한 전방 업황의 분위기, 센티멘탈이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제 단기 평선을 빼꼼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사실 이때도 보시게 되면 살짝 이제 요런 역망치형 캔들이죠. 그리고 거래량도 살짝 실리면서 뭐라고 얘기 드렸었죠? 매집봉입니다. 매집봉. 그렇죠. 매집봉. 상승은 상승스러운 패턴에서 매집봉이 나온 거죠. 그게 힌트였고요. 사실 그러면서 주가는 오늘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을 연출했다라는 거. 오늘 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었죠.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위도 올라섰습니다.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물론 조정받을 수 있겠지만 이 장대 양봉의 장대 음봉의 중심값들은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기반, 그리고 실적 기반에서 지금 현재 이 회사의 PER 멀티플이 역사적으로 이 회사의 PER 밴드에서 어느 수준에 있는지까지 보신다고 한다면 좋은 투자 성과물들, 그리고 팔지 안 팔지에 대한 선택적인 부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에서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될지 같이 좀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업이죠. 예, 메디아나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캔들의 모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뭐 피레침처럼 되게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기업이에요. 좋은 거나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우선 1차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먼저 얘기 드릴게요. 보시면 상승형 삼각형 패턴을 첫 번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
2년 이평선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좀 볼까요? 보시면 작년 영업이익이 83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누적으로는 지금 70억이에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실적의 분기별로 실적 패턴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22억, 올해 2분기 20억, 올해 3분기 28억입니다. 만약에 28억 정도의 준하는 수익이 나온다고 한다면 70억에 28억을 더한다면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업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최소 10% 넘는 영업이익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수많은 매집봉들을 연출해줬던 기업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매집봉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이평선에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면서 시세가 강력하게 나왔고 이 2년 이평선과 1년 이평선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궁극에는 이 2년 이평선까지 뚫어낸다고 한다면 이 업사이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다음에 제가 강의 주제를 좀 가져올 건데요. 그동안 어떤 강의의 총 집합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주가 생애 주기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가 매번 얘기는 드리지만 역배열에서 이격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뜻은 지수가 밀리면서 단기적인 일본 기준으로 역배열이 되는 과정에 있고요. 이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면서 뭐 상승 상승 패턴이 나오고 결국 이게 1차적인 기술적 반등 그리고 2차적인 반등은 실적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캔들이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역배열 이격을 좁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세가 한번 분출됐었고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을 골든크로스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설명드렸습니다. 꼭 노란 채널에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문의를 해주시거나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들을 위로 돌파하면서 뭐가 되나요? 이평선이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단기 이평선이 제일 위에 있고 중기 이평선이 가운데 있고 장기 이평선 제일 밑에 있는 정배열을 만들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주가 생애 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역배열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역배열에서 이격을 좁히면서 이평선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실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패턴과 캔들이 나오면서 힌트를 주고요. 그리고 실적 기반으로 2차 상승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들은 차후에 제가 강의 총 집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생애 주기를 못 따라가는 기업은 대부분 적자 기업이거나 실적이 못 받쳐주는 기업들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기술적으로 위치 분석들을 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기업들이 전부 다 실적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부사적으로 압도적으로 좋은 기업들이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가고요. 사실 뭐 제로 테마에서 막 단기적으로 막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을 뭐 산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막상 내 계좌 수익률에 얼마나 보탬이 됐냐 이거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좋은 기업을 실적이 좋은 기업이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서 시간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시간까지 제가 예측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럴 역량은 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게 내일이 됐건 당장 내일이 됐건 또는 7일 뒤가 됐건 다만 여러분들께서 지수 따라서 막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그 중심적인 카테고리, 무게중심은 실적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결국 이번 3분기에 엄청난 호실적을 발표하는 실적이 바뀌는 데이터인가요? 아닙니다. 이런 기업, 이런 실적들이 이 개별 기업들의 주가의 하락을 하반경에서 튼튼하게 만드는 거고요. 미래 성장성, 미래에 대한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주가 생애 주기론에 따라서 정배열에서 발산을 하고 이평선들이 발산하면서 시세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꼭 이 부분들을 열심히 보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이 기업 리스트들을 한번 쫙 최근 지수 대비해서 어떻게 주가가 흘러갔는지 또는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사실
처음부터 주식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인데요. 반복적으로 숙달을 하시면서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실적 좋고 기술적으로 좋구나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 숙달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가이드라인이 되고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채널 추가나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 채널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이제 순차적으로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결국에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실적이 좋은 상위, 솔직히 저는 뭐 상위 몇 프로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을 상위 기업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고요. 그런 기업들의 투자를 하셔야 많이 경기 불황기에 시장이 흔들려도 그런 기업들을 자신감 있게 모아가면서 그런 종목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내 계좌, 내 자산을 증식시켜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까지 설명드렸었죠. 이제 메디아나고요. 이제 세 번째 기업을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JVM이라는 기업이고요. 사실 주가 흐름이 좀 굉장히 재미없는 기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좀 얘기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중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뭐 이제 감기약 이런 것들이 수요가 높아지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료가 엮이면서 실적도 워낙 좋은데 이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온 거죠. 근데 기억나시나요? 제가 윗꼬리, 실적 성장주는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도 좀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과연 이 기업이 이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정고점은 약 2만 2천 원 가격에 있습니다. 결국 이 기업이 2만 2천 원까지 찍고 그대로 내려왔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을 잡아먹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고요. 작년 실적은 125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231억 원이고요. 거의 두 배 넘는 실적 성장을 두 배 좀 안 되는 실적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3분기 누적까지 160억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4분기 실적이 그냥 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30% 정도 실적 성장을 하는 거죠. 이 스코어만으로도. 근데 이미 시장은 사실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해답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적이 3분기 누적까지 너무 좋았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하락장에서 파는 게 맞았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실적 펀드멘탈 훼손이 없는 기업들은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이런 슈팅제를 한번 팔고요. 또 차츰차츰 우상향해서 만들어가는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추세는 실적이 견인차가 될 거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이 뜻은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2차적인 반등이 바로 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올라오는 과정, 그리고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올라왔다 조정받는 과정에서 지수가 세게 안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성장이 월등한 기업들은 바로 지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슈팅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겠고요. 이게 과연 매집봉으로서 과연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지수 하락 대비해서는 덜 하락하는 부분도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만큼만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부담 없는 자리에서 하방이 튼튼했기 때문에 노른 자리에 결국 수익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 뉴스를 보시면서 제로테마 해봐야 엇박자가 난다거나 막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좌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투자는 소액으로 어떤 용돈이라든지 어떤 뭐 외식용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진정한 찐 수익, 큰 수익은 결국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입니다. 진에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엄청난 장대 음봉이 있었죠. 이게 손절을 할 자리였을까요? 라고 저는
방문을 해보신다면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국적기 회사보다는 저가 항공사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드렸던 건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국적기 회사들,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 돈을 잘 벌었죠. 왜냐하면 여객한, 그러니까 비행기에 사람들이 이제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못 갔었잖아요. 코로나로 해서 다 봉쇄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화물을 실었고요. 화물을 실었는데요. 여기에 운임비도 비싸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요. 근데 결국 국적기 회사들은 이제 실적이 피크아웃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 저가 항공사들은 이제서야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거죠.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은 1853억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757억입니다. 이거는 분기별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분기에는 마이너스 464억 원, 2분기에는 마이너스 151억 원, 3분기에는 마이너스 17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1분기 때 이후로 적자폭은 많이 줄었고요. 근데 3분기까지도 2분기보다 적자폭을 줄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못 줄였을까요? 포인트는 바로 국제유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는 기름으로 달리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상회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거죠. 이 부분들로 있었고 결국 3분기도 흑자 전환 못했다.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악재로 작용했지만 결국에는 제가 이 얘기 드리고 장대 음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중심값과 종가, 시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 장대 음봉의 시가를 깨트리지 않고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그리고 오늘 장기평선을 다 뚫어내면서 주가는 올라갔었던 거죠.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보자면 상승 상각수로 패턴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중바닥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집봉도 있었습니다. 거래량도 실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간 거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힌트 자리들에서 샀더라고 한다면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벌어주는 게 아니고요. 실적이 좋고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은 기업들이 돈을 불려주는 거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 주가 흐름에 흔들리실 게 아니고요. 지수가 폭락한다고 해서 내 기업이 어쩌저쩌 이렇게 두려움 가지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실적이라는 명확한 핵심 줄기가 있고요. 그게 명확한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모아가셔야겠죠. 그리고 뭐 이런 전고점 자리에 샀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니고요. 여기 전고점 부근에 샀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두세 번만 모아갔다고 한다면 네 번에 나눠서 산다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좋은 주가 수익을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거를 또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평양 물산도 정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사례기업으로 가져왔던 기업이에요. 60분 봉 차트고요. 이때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1945원 정도 됐었고요. 다시 한번 슈팅이 한번 나왔었죠, 이번 주에. 네, VI 걸렸었고 아까 얘기를 좀 들어보자면 21일인가요? VI가 걸렸던 걸로 기억, 20일 날 VI가 걸렸었죠. 결국에는 실적이 좋고요. 사실 이 갭이 좀 걸리적거리기는 하지만 실적 얘기 드려보자면 3분기에 424억 벌었고 1, 2분기 앞에서 300억 벌었으니까 700억 벌었습니다. 한 75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2021년에 영업이익이 14억이었습니다. 몇 배가요? 주가가 이만큼 간다는 건 산술평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주가도 천저히 싸다라는 거를 저희는 실적을 토대로 당연히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고요. 그럼 기술적으로 바로 보시면 단기 평선을 60분 방송을 계속 안 깨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깼다고 하더라도 60일 평선을 지지받았고요. 이 60분 봉상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도 상승의 힘이 강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단기 평선, 중기 평선, 장기 평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기 평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단기 평선이 이렇게 돌아서는 자리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배열, 지지, 그리고 역별, 이격 얘기 드리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반복 수탁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해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생애 주기에 대한 머릿속에 입력이 되시고 보신다면 기업이 가는 주가 자리들, 길목들을 잘 찾아가실 수 있으실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전 실업도 사실 우류 OEM 기업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뭐 태평양 물산, 뭐 호전 실업, 뭐 제가 얘기 드렸던 거 뭐 신원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즈텍 WB라는 기업도 있고요. 대연이라는 기업도 있고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개별 기업들을 보게 되면 그 업종의 분위기도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업종이 지금 앞으로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호전 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은 205억 원 정도였고요. 올해 3분기에 이미 작년 한 해치를 한 개 분기 만에 다 벌었습니다. 굉장한 호실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는 사실 최근에 공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140억 돈을 들여서 주식을 소각을 시켰습니다. 주식을 소각시켰다는 뜻은 아까 기억을 되듬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EPS가 뭐죠? EPS는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겁니다. 주식수를 나눴다는 건 분모가 커진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이 자리가 커진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순이익이 분모가 이제 작아지면서 EPS가 커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은 많지만 주식을 소각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돈을 들여서 주식을 태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실적에 대한 명확한 자신감이 있었고요. 사실 고객사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 찐 리오프닝 주식이라고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가온전선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제가 얘기 드렸을 때만 하시더라도 18,80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21,500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이거 그냥 여기까지 다 올라가 버린 거죠. 실적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작년에 영업이익은 166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한 해치 3분기 누적까지를 보신다고 한다면 240억이죠. 그렇죠? 246억 원입니다. 246억 원. 만약에 4분기에도 80억 정도를 건다면 320억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2배. 2배라는 건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100%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바닥을 여러 번 테스팅했고 이전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그대로 주가는 장기평선까지 다 뚫어버리면서 올라갔다라는 부분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역배열 이격 좁히고 이평선 수렴하고 이평선 발산하면서 정배열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는 강력했다. 전반적인 추세는 실적이 끌고 간다라고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가온전선은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상증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개파락을 했지만 유증에 대한 물량을 소화시켰고 그 유증 또한 신규 시설 투자에 위한 선제적인 투자였기 때문에 공장 증설. 아까 얘기 드렸죠. 돈 많은 기업이 왜 중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유증에 대한 이슈를 지금 다 희석시키면서 주가는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매우 좀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완벽하게 11일평선, 21일평선, 61일평선, 121일평선, 241일평선 정배열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 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선 섹터가 눌림을 받았지만 동사는 오늘 7% 가까운 또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들이 무서운 거는 추세를 만들면 어마어마하게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위치 좋은 기업들 잘 찾아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이루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다 아까 사례로 설명드렸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횡보장에서도 좋은 슈팅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이나 노란톡 많이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 되시고요. 채널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은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게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4% 주가 올라가는 거에서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투자 하실 수 있게 앞으로도 알찬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